언니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예쁘고 귀여운 꿀템들 잔뜩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요 좀 갖고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센스 넘치는 기본템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진짜 미쳤다 싶은 구독자 이벤트도 빵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장 되게 예쁘잖아요. 이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제가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 주는 거에 완전히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들어간 셔츠에다가 오랜만에 니트를 한번 입었는데 사실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했을 때 날씨가 좀 더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덥긴 한데요. 먼저 셔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자마자 그냥 장바구니 직행을 시켰고요.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되게 간격이 넓죠. 넉넉하다 보니까 엄청 스탠다드한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하고 미니멀한 코디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께감이 두꺼운 편은 아니거든요. 주름도 굉장히 잘 지고 좀 유들유들한 편. 이렇게 넥라인 좀 시원하게 파헤치고 위에다가 가디건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이 가디건은 가네스라 제품이고요. 이게 그 되게 좋은 양털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단독을 입으면 핏이 정말 예술이에요. 완전 딱 미니멀 룩의 정석. 슬랙스에다가 벨트하고 위에다가 그냥 단독으로 딱 가디건 입었을 때 나오는 그 후들후들한 실루엣인데 단독으로 입으면 너무나 까끌까끌하고 따끔거려서 무조건 긴팔 이너랑 입어야 되고요. 제가 착용해보면서 아 이거 되게 센스있다라고 느낀 게 뭐 어쨌든 레이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셔츠랑 레이어드 했을 때 이게 좀 V라인이 세미 V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블라우스든 셔츠든 레이어드 했을 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가디건 자체는 좀 여유로운 실루엣이기 때문에 레이어드 해도 막 꽉 끼고 그런 부담스러운 핏이 아니어가지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코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FW 때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이렇게 코디를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생의 기본템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림세템으로 추천을 하는 바디워시인데 오늘 레이비 광고 영상 맞지만 여러분 제가 이거 이미 내돈내산으로 너무 많이 소개를 했고 정말 인스타로도 수없이 언급을 했어요. 저는 진짜 아직도 제가 레이비 이 사냥류 로션 처음 썼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베이비 파우더 향이 있나? 진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향이 진짜 오래가요. 약간 바디에 딱 스며드는데 되게 은은하게 향이 또 유지가 되다 보니까 왜 평소에도 향수 즐겨 뿌리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 특히나 살냄새템으로 바르고 다니시면 진짜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되게 은은하게 딱 그 부드러운 향이 올라오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미 주구장창 쓰고 있는 제품인데 오늘 광고를 하는 이유는요. 올리브영 좀 있으면 또 세일하잖아요. 대용량 더블 기획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먼저 진짜 저의 최애템인 이 사냥류 바디워시. 이름부터 사냥류잖아요. 근데 심지어 네덜란드산 사냥류가 들어간다고 해요. 왜 옛날부터 막 우유로 목욕하면 막 부드러워지고 피부 뽀개진다 막 이런 훈녀생정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막 씻으면 촉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막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또 저의 최애템이기도 하지만 레이비 내에서도 시그니처 아이템이기도 하고 올리브영에서도 스테디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사냥류 바디워시를 딱 한번 씻고 나면은 내 몸에 향이 밴 것도 맞지만 욕실에서도 은은하게 이 베이비 파우더 향이 또 납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향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밀크 프로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습도 두 배예요. 그리고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자극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레이비는 한 번 쓰면은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런 거는 대용량 더블 기획 나왔을 때가 진짜 이득이고요. 저는 워낙에 또 사냥류 러버여가지고 라벤더는 처음 써봤는데 라벤더라길래 그냥 플로럴을 하기만 한가 했는데 우리 바닐라 라떼 딱 들어가는 그 바닐라 빈 같은 되게 우아하면서도 달달하고 부드러운 향까지 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코튼 계열 향이 좋긴 좋은데 너무 라이트하지 않지만 살짝 우아한 계열로 빠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라벤더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간 라벤더가 식물성 오일이래요. 듣기만 해도 피부가 막 건강하게 부드러워진 느낌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에다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은 다 빠졌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용을 해도 됩니다. 왜 바디템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들면은 한번 쓰고 쭉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9월 올영 세일 때 대용량이 심지어 더블 기획인데 또 할인 행사가까지 들어가가지고
만원대라고요. 진짜 미쳤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가 장담하건대 레이비는 향이 너무나 독보적이기 때문에 한 번 쓰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한번 쓰기만 했는데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DM도 되게 많이 오고. 바로 이 안경인데요, 요거는 한글 안경의 수영 브라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제가 봄이랑 가을 시즌만 되면 안경에 갑자기 좀 집착을 하는데, 안경을 좀 몇 번 써보다 보니까 제 얼굴에 어울리는 안경 핏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너무 큰 테랑 너무 네모난 거 말고 살짝 라운드 지면서 중간 정도의 알키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사봤더니 딱 성공을 했습니다. 좀 가을 시즌 되니까 브라운 톤이 도는 이 안경을 선택을 했고, 브라운 테이긴 한데 약간 반투명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한글 안경이 굉장히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좀 만족스러운 소비였다. 그리고 새로운 계절인데 뉴 슈즈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저 이번에 쇼핑을 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운동화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은 스니커즈가 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기존에 없는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 사실 제가 봤던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고동색에다가 채도가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레이빛이 많이 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진한 브라운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 정도? 이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사이즈를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굉장히 널널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반 사이즈 다운을 하거나 크게는 한 사이즈까지 다운을 하는데, 저는 워낙에 발볼이 넓기 때문에 그냥 아디다스 구매할 때는 정 사이즈로 구매하는데요, 이 발 길이로 봤을 때는 길이가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볼이 넓다 보니까 정 사이즈 구매했더니 발볼 튀어나오는 이런 실루엣이 안 보여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말도 패션템이어가지고 또 예쁜 거 있으면 휘뚤마뚤 코디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잘 신을 만한 양말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지금 색감부터 해가지고 이런 패턴도 되게 귀엽죠. 길이감도 좋고. 요건 이제 도넛바인의 샵인데 제가 최근 여름부터 해서 진짜 잘 신었어요. 여기 양말이 신었을 때 살짝 그런 접히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게 로퍼라든지 운동화 신었을 때 되게 귀엽고 예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올해 한 초부터 해서는 계속 도넛바인의 샵 양말 만 신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딱 이 제품이 로퍼도 그렇고 운동화도 그렇고 좀 디자인 안 타고 쭉 잘 신을 것 같아서 이것도 여러분 있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인간용 츄르입니다, 여러분. 맛있는데요, 먹으면 예뻐지기까지 하는 오니스트의 트리플 콜라겐이요. 제가 이거 여름에 간식으로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미 입소문템이더라고요. 제가 되게 즐겨하는 그 쇼핑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도 엄청난 인기순이에요. 사실 저는 좀 여름에 워낙 또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계속 먹긴 했는데, 먹다 보니까 어딘가 막 이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또 막 영양제는 어릴 때부터 막 이리미리 먹어야 된다, 막 먹다가 안 먹으면 막 티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귀찮아서 안 챙겨 먹지만 유일하게 챙겨 먹는 게 콜라겐, 그리고 유산균, 비타민, 이렇게 딱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영양제도 맛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먹었을 때 비리고 맛없으면 손이 안 가잖아요. 요거 오니스트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어보니까 오렌지 맛인데, 뭔가 가공 오렌지 같은 막 새콤달콤한 맛이 아니라 먹어봤더니 진짜 착즙한 것 같은 달달한 오렌지 맛, 약간 좀 모로 오렌지 맛이고요. 되게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먹는 것도 당연히 괜찮지만 저는 탄산수에 타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얼려놨다가 먹으면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간식처럼 좀 계속 챙겨 먹게 된다? 근데 지금 영상 보는 우리 우연이들 중에, 아니 나는 당장에 막 피부가 처지거나 막 주름지는 거 없는데 굳이 콜라겐 먹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우연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피부 진피의 3중 요소가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인데, 우리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세 개 요소가 그때부터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 먹으면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한 포에 그 세 개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콜라겐 챙겨 먹었다고 해서 뭐 당장에 막 피부가 윤광이 차오르고 탱글탱글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안 먹었을 때보다 먹었을 때 탄력도가 오르면서 조금 더 피부가 차오른다 약간 느낌이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아무래도 직접 복용을 하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박스 뒷면을 보면요. 화학, 구형제, 설탕, 인공 향료 같은 안 좋은 성분 없고요. 원산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또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좋은 제품이라는 게 딱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올리브영에서만 7개입 단독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1만원대 할인 행사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직 콜라겐 정착 못해보신 분들 아니면 너무 입소문난 오니스트 좀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연이들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보기란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 이것도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핸드폰 케이스에도 되게 관심이 많긴 하잖아요. 근데 가을 되니까 뭔가 뽀짝하고 귀여운 약간 이런 디자인보다는 좀 차분한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아예 케이스 안 끼고 그냥 맨 핸드폰으로만 다니긴 했는데 14%고 막 너무 손에서 미끄러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케이스를 껴야겠다 하다가 발견해버린 진짜 미친 감성템이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 요 케이스는 맥세이프인데 이 자력이 굉장해요. 엄청 세요. 이렇게 탁 붙어. 근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맥세이프를 산 건데 아이팟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아이팟 감성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깔끔하면서도 뭔가 센스있는 느낌이다 해가지고 요거를 구매했고요. 이렇게 카드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랑 디자인 좀 감성적으로 잘 잡은 템이어서 요것도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예쁘죠? 그리고 또 제가 가을 시즌 준비한다고 쇼핑을 했는데 너무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잘 샀어. 얘는 딱 보면은 우리 대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진짜 편안한데 깔끔하게 들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킨더사이먼 브랜드 제품이고 제가 킨더사이먼이 되게 고급지고 미니멀해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가방도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이번 가방이 봤을 때 넣고 싶은 거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널널한 크기감에 뭐 가볍기도 가볍고 스타일도 좋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는데 아 진짜 이거는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이때 보면 이렇게 밑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딱 놨을 때 이런 무드도 괜찮고 재질은 그냥 약간 캔버스 타입이고 이렇게 가죽줄에다가 무광 버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뚤마뚤로 좀 깔끔한데 고급진 스타일 찾으신다면 이 가방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처음에 구매할 때 색깔 고민을 좀 했어요. 뭔가 취향적으로는 이 네이비 컬러가 더 예쁘긴 한데 뭔가 이건 FW 버건디의 움직임이 신상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 색깔을 골랐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조금 더 자주빛, 핑크빛이 많이 도는 퍼플 컬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 꽃 자세히 보면은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얼킨이란드 브랜드 제품이고요. 착용을 해보니까 아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핏감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너무 힙하거나 너무 빈티지스러울까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제가 딱 착용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일단 핏이 예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런 모자, 볼캡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감싸면 머리멍이 너무 강조가 되는데 제가 또 그런 핏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얘는 지금 제가 꽉 줄인 건데 그래도 뭔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모양도 예뻐 보이면서 이렇게 좀 미니멀한 코디랑 착용했을 때도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보게 되네요. 뭔가 근데 확실히 제 취향인 건 네이비인 것 같긴 해요. 네이비도 하나 더 사야 되나? 아무튼 이것도 좀 만족스러운 소비여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꿀템들 탈탈 털어보았어요. 보여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날이 아직도 막 더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우연이들 위한 구독자 이벤트까지 꼭 확인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